네, 먼저 그 예수라는 기간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업인데 6페이지에 거기 그 예수님이라는 구조 배치를 보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상 1층에 보면 각자 홍보관이라든지 각자 교육실, 뭐 체험관이라든지 1층이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층에 뭐 운동 강당, 강당은 사실 3층이나 4층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좀 배치가 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시고요. 지금 6번에 강호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동 주차장은 또 어떻게 관리되는 거죠? 이번 주택관리, 아니, 교통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주택관리 김시영입니다. 저희가 그 강호동 사무소에서 주문가에 들어갈 때, 강호동 그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걸 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토지 주하고, 제가 만나보니까는 배각 의사가 확인되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 예. 사실은 여기는 오랜 수원 사업이었어요. 여기는 동네가 옛날 동네로서 차를 잘 먹고, 그래서 판단을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건축물이 3층 상가로 200명 주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명회 때 그 담당자님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뭐 로컬 푸드가 들어간다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조례상에는 없어요. 동의사항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설명 오면서 로컬 푸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에서 관리 계획 자체에 공용 주차장을 들어왔고, 그거는 만약에 결정이 돼서 된다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공유에서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다시 똑같이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은 농업 정책 과정이 설명되는 게 맞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거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로컬 푸드라는 제 논의가 필요한 거죠? 예,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공제단 관리 기간을 별도로 예. 상담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걱정된 우려 속에 말씀드리면, 사실 강구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데 불구하고, 여기가 로컬 푸드가 생기면, 오히려 전통 시장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그 교통 유발이라든지 사실 필요에 의한 주차장 행위인데 이게 오히려 엉뚱하게 교통 유발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일면 그 건축물 구조를 보니까 옥상층에다가 옥상 캠핑장을 만든다 했어요. 이게 합당할까요? 농업주택관리센터 허수영입니다. 그 옥상층의 캠핑장을 하는 건 그 지상주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캠핑장 운영시다 이용자는 유지관리 주체를 수립하고요. 단위정원 부분에 대한 캠핑장 이용시 서약서 등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여 안전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그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 좋은 생각인데, 사실은 옥상에 캠핑장이 되면 건물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한, 우리가 일면에, 즉,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굳이 그 건물, 신축건물 짓고서 여기가 옥상에 캠핑장을 만드는 거는 저는 발생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면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적극적으로 제목. 네, 저 추진위원회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보훈에 관한 그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우선 중요한 게 거기에 연로하신 분들, 고령자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 보훈에 관한 사용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중요한 게 2019장에 도시조성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게 저는 그 시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권 장애인 복종합복지관에 전달받았을 때 식당이 2층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당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외에 그 주변에 그 주민들 사용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 그 지성리에 있는 장인복지관처럼 지난 2층에 좀 그 설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좀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중고동 도시설 조성은 그 설명회 때 그 진입로가 한국에밖에 없더라고요. 그 진입로가. 그래서 그 진입로를 한 두 개, 세 개 정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좀 검토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도시관장님께서 공원도시관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면적 표현부터 말씀드리면, 12,000 금방들에 3,000 정도가 되거든요. 소관은 이제 국제공고 소관이며, 국가 철도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그 행정 진행사항은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가 이제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행정조사 진행사항은 실시 설계를 이제 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또 도시부에게는 그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살림의 선호가 이라가 사항을 특히 해야 또 그리고 국토관리 청하고 그런 그 내내가 체계되고 있습니다. 그 진출로를 추가 확보하는 거는 계속해서 업무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까 일면 그 국가문화센터에 대한 그 김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국가문화센터가 시내체육관 역 주차장에다가 지어지는 걸 처음부터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있는 부지에 그 뭐 시내체육관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유년에 그렇게 부지가 없나. 제가 염려하는 건 건물이 시축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주차장이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매입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의문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특별한 학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윤회장 그때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허가를 진행을 해서 땅 부지를 뭐 윤회장 부지를 설마방을 했었습니다. 시도를 거기서 지나는데 그 땅 주인하고의 그 협의가 안 돼서 그거는 저희가 못했고요. 그리고 그때 또 땅을 내리더라도 이 허가기간이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하고 또 매칭이 안 돼서 또 못했고요. 그래서 그 여러 추진위원회하고 먼저 상의를 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1년 실내체육관 그 옆에 그 부지가 주차장기가 너무 넓어서 거기다 일단 거기 그 신축을 하기로 추진위원회 협의를 받습니다. 근데 그 또 추후에 이제 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주차장 협조해서 또 이런 저기 매입을 달리지 않느냐 그런 좀 보상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가 모자라면 그 뒤에 부지를 뭐 매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시간을 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또 매입을 하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앞에 거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향후에 크게 또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 우리가 판단하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네, 알겠습니다. 옥상 캠핑장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캠핑장은 사실 젊은 층에 또 젊은 그 아동들 데리고 캠핑장 가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이 옥상의 캠핑장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위험해요. 사실 이 젊은 친구와 더 젊은 아동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반려견 테마파크도 지금 6년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거기 글램핑장하고 뭐 차박할 수 있는 그래도 규모의 큰 규모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요. 굳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옥상에 이거를 안칠 필요성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또 안전성에도 있어서 이거 요면하고 적극 한번 협의해서 한번 이렇게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캠핑을 할 때는 집을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열려나는 게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집을 옮길 때 엘리베이터가 많이 훼손될 거예요. 네, 그런 검토를 좀 해주시고 네. 저도 동영수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김재현 의원님하고 국가부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은 그쪽에 꼭 필요한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로컬푸드가 아니더라도 지상에 건물을 짓는 건 참 찬성이에요. 로컬푸드가 강도 전용시장과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검토를 적극 해보시고 거기에 사실 롯데마트 2층 공판장이 있어서 그 동산을 판매했던 자리 때문에 그것도 아는 내용이고요. 근데 강도 전용시장과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만드는 걸로 인한 전달을 받았었어요. 여긴 없지만. 저는 지하주차장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지 매입이 이 43억으로 부지 매입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 상당히 고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지의 지상만 활용을 한다는 건 저는 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하주차장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 지하를 만들어 놓고, 다시 지상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상에 먼저 올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지하를 올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 먼저 만들고 지상에 올 하는 게 좋다고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남도원의 지금 생활 나눔 복지센터를 세 개를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분에 보면은 인구 감소와 이용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층별로 연구를 이렇게 하신 게 몇 단위에 7인용 분들이 이렇게 좀 원해서 이걸 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주민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의견을 주셨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들을 공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사무실 용도로 좀 많이 좀 짜는 것 같고요. 자원 같은 경우는 자원 노인 지역이 있는데 노인 공항 케어 센터 같은 것들이 꼭 들어와야 되는지 좀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 도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서관과 그 세권 협상된 부동산 신규인데요. 보통 도서관 인근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어느 곳을 갔는데 여주인 청년 같은 경우는 인근 수가 5천 명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도서관을 되게 멋지게 줬는데 거기는 음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을 이제는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외부에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은 이런 그 남북권, 산업권에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지 이사를 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 짜여진 그 공간에 대한 용도는 거의 다 사무실의 공간이나 진짜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의 그 연령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다고 제안을 해서 조금 더 용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원대상에서 지원연도 1월 1일부터 2세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월달이나 3월달에 2012년 사람들은 그 시차할 수가 없는 거네. 이거를 꼭 1월 1일부터 든 근거가 있나요? 이게 이제 경기 보유기 조례가 있어서 이제 그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해마다 지원연도라는 건 그 해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건이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당시에 이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 이천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이천시 경기도에 있었으면 네네. 상관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도에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1월 1일 이후에 구청이 서울은 그 자격이 안 되는 거다. 경기도에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그 다른 지역,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억심을 보려고 이천시에 좋은 제도가 있나 하고 신청하려고 보니까 타 지역에서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제도가 결국은 청년들에게 어떤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어학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뭔가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게끔 주도를 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어떤 제도인데 딱 와서 이천시에 좋은 제도에서 신청을 했더니 타 지역에 와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신청하려고 했던 그 청년은 상당히 그 뭐랄까요 아니 의욕이 꺾이고 무슨 이러냐 이제 우리의 지역 이천시를 안 좋게 보거나 이 제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반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금이 예측하는 경기도 사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에 계신 분이 시설이 당시 이천시 주소를 준다 이런 수도 있는데 지금 맨날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서만 적극적으로 지역에 갔거든요. 근데 현재는 경기도 지시는 따로 모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향후에는 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1월 1일에 피치 못하게 살다가 2000년 이상을 쓰이거든요. 청년이. 그럼 그분은 어학시험을 볼 때 지원을 못 받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저희 생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제도 운영하면서 아마 불안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분이 와서 1년 이상 살면은 그 다음에 시청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만약에 이게 보기 50, 70, 5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타지역 와서 설마도 못,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가 있다면,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해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중하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인과 그 동의한 심의 서류 중에서 그 심의 결과서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 결과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조례위원회는 재입학이나 재심사 때는 심의 결과서가 꼭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성과, 민간인과 성과 보고서가 함께 제출해야 되는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성 보육과장은 없습니다. 아, 조금 이제 자료를 공유해서 보고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민간 미터 시비위원회 할 때는 저희가 성과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는 성과표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첨부가 안 되었길래 아, 그걸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조례사항으로 보면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빠진 서류는 다시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그리고 제가 재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민간인협동이 여러 번 있을 거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원과 반납과 협의해서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남아선입니다. 지금 여하는 전체에 있나요? 지금 여하 같은 경우는 그 최소한 재단에서 여자 단지 수준을 신청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지금 필요가 강하거든요. 여성, 여자의 위험이 약하는 데 지금 남성들이 없어서 지금 경찰서 쪽에서 계속 그 요청을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성이 이제 남아가지고 필요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입소 정의는 7명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뭐 이 충분, 불충분 아직 어려운데 그 상황이 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원을 이제 7명을 두었는데요. 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전환 부분은 6명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7명 정원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6명이 필요한데 좀 약간 인력에 대해서 조금 7명이 좀 작은 듯한 느낌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시설 관리 시설장 제외하고는 나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학대 피해 아동은 정서적이고 뭐 심리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돼요.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력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포 칸타르빌 2차 오리기 버스 운행을 진행을 했죠. 저희 그 동의 없이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여성 모임까지는 그건 없었는데, 네, 이제 송소롭게도 작년에 저희가 이제 국공립 17도서에 대해서 의회 동의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탄일 2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하고 건물 사용에 대한 협약하는 기간이 좀 늦게 이루어졌어요. 10월달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 민간에서 동의한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저희가 지나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할 수 있는 기간에 맞지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는 원래 뭐 2월, 8월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기간도 지금 2월달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기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죠? 네. 어린이집은 보통 이제 3월 학기라서 3월 1일 이제 개원을 보통 학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중포 칸타벨이 언제 3월부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위탁 절차를 보면 작년 10월달에 이제 모집자 공고를 해서 위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1일에 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1월달에 계약을 해서 원장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입주 전에 그 어린이집 운영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리모델링이 약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예, 시설을 꾸미고 교재 교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 계약을 해서 그걸 준비를 하도록 원장님이 시켰고 3월부터 이제 어린이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절차를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절차가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네. 지금 그 3월달에 해서도 저희가 4월달에 행위 있었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기회는 있었는데 좀 넘어주셨다는 감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차가 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센터로 위탁 운영할 때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사장이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위탁 기간을 보면 그 이제 학기가 이제 3월에 시작하고 9월에 시작하고 8월에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백사 어린이집 금융행복 주택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는 되는데 그 도량에 맞는 그런 위탁 기간을 좀 지정해서 좀 네, 여성보육과장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학기를 맞추다 보니까 2월 28일로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민간에서 심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이건 약간 저희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 어린이집과 중위 행복주택은 지금 약간 5년이 경과된 상황이어서, 28년 2월 28일로 해서 추후에 모집 공고 및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답변 하기 전에 그 지금 이것도 제 위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제 위탁. 네, 서류상 지금 성과보고서가 빠졌습니다. 네, 네 성과평가보고서를 그 제 위탁 시기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보고서가 빠졌으니 그거를 꼭 다시 첨부해서 네, 저희 의원님들께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년 뒤에 예산을 다 제출했는데 그 봐야 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영향관리를 잘 해주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이제 이천시 어린이집 생활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은 그 지원 대상에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 급식, 학교 급식소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데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개인만의 어린이집 그 영양사의 보험이 없는 이런 데 하고 있는 곳이 한 150개소, 157개소고요.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라면 등록을 해서 한 200곳 정도 주름 회원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서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생 교육 이런 부분도 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